안녕하십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노마드 슈즈님이라고 서해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강사로서 이제 처음 같이 만나서 이제 이때까지 계속 인연을 맺어오다가 저에게 이제 블로그의 세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 지자체에서 이제 직업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메인 잡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일이 엄청나게 되게 보람찰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많아서 제 기지라고는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기관에 속해 있었던지는 경력이 5년 이상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강의를 한 날에 한 3회, 최대 3회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더하기, 직업 상담사 더하기, 이제 오픈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다른 이제 그냥 사이드로 조그맣게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고, 지금 제 목표는 다시는 이 공무원들이 계시는 분에게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제 기질대로 이제 1인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참 대표님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경화 대표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기분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았으니까 같이 여기서 1인 기업을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얻고, 저는 뭐 나누기보다는 아마 배울 게 훨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저도 언젠가는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면 그 공무원 그에서 다들 좀못 들어가서 안 날인데 아, 굳이 맞죠. 또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애로사항들이 많겠죠? 어떤 거 힘든 점들이 있었나요? 잘,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연구소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한테 맞는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제가 정년까지도 일을 할수 있고 뭐 차곡차곡 철밥통처럼 호봉수 쌓이는 직업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이제 A to G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제 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 A는 무조건 A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그게 공공기관의 특성이겠죠. 근데 너무 어쩔 때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아직은 이해가 어려워. 제가 아직 혈기가 왕성한가 봐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참 답답하다. 혹시 여기 공무원 계신 거 아니시죠? 통신사님 죄송합니다. 저하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직업이 저랑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좀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까 그 강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강의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 상담사다 보니까 이제 진로 설계라든지 취업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리더십 관련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에 가끔 나가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저는 강의하는 게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활 강의를 좀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하신 거는 그 기관에 소속돼서 하신 거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아름아름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부산에서는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스토피아라고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를 이제 섭외를 하셔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일에 지장이 안 받을 수 있을 때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 보니까 뭐 내년 3월까지 일정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 그림을. 네네. 그래서 아. 내년 3월에 이제 육아휴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조금 제가 할수 있는 다른 일, 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예,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손대신 우리 권수일 대표님은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청렴 이런 강의를 많이 되게 또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질문이나 뭐 조언이라 그런 걸지만은 좀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하고 싶은 뭐 여쭤보고 싶은 거나 우리 권 대표님한테. 저기 파워 노마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그 노마드는 알고 계시다. 지금 우리 디지털 노마드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노마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파워는 이제, 예, 제 지금 젊은이 혈기로 파워 있게 앞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이제 난나는 제가 이름이 권한나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권한나, 고난나, 고랄라, 고난나, 난나, 난나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제 제 별명이에요. 그래서 파워 있게 나가는 노마드 난나가 되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너무 좋네요.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난나 노래도 네. 이긴 대표님 목소리 좋으세요. 굵고 목소리가. 아, 오, 맞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백내셨군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도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주로 어떤 상품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뭘 팔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알고 계시다시피 오픈마켓은 대량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위탁 판매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시간 날때 이제 등록해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잘 됐다. 뭐요 정도 수준이고. 제가 아마 이거를 제 직업을 육아휴직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뭐 조금이라도 뭐 온라인 건물주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협회 회원분 중에 그 권윤혜 대표님이라고 아, 소상공인 그 디노이트. 예. 예어잘 아시나요? 아니요. 그 시즈님한테 전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11월에 강의 신청했거든요. 한번 관심 있어 들어보려고. 아, 그 진짜요? 무료 강의 해주잖아요. 4주짜리. 혹시 한번 시간 네네네.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교육이 알차더라고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잘하나요? 예. 그럼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저기 가입해 우리 이기인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세상이라고 하는 오픈 카톡방을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마드라고 하는 거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 스마트 세대, 또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세상 안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정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냥 이름을 줬고 다음 날탁 검색을 하니까 제일 2위에 탁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도 많이 쓰고 노마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렇게 합해서 언어를 만들어 보니까 사용하고 있지는 또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기업 그 김홍환 교수님을 통해서 그 수업을 89기로 받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일찍이 그 싱크와이즈 강의를 들었었어요. 강사 교육까지. 그래서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제가 싱크와이즈 강의를 한번 했고 지금 그런 상태고 유경아 우리 회장님을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한번 만나게 돼서 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복음에 대한 말을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과 구원을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그게 노마드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이 핸드폰 하나를 들고 어디를 가든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번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목회라는 말씀에 우리 한미 대표님 얼굴이 갑자기 확 환해지셨는데요. 우리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네. 한씨는 저희 어머니가 또 한씨라서 예, 만나면 좀 반갑더라고요. 한씨는 또 한집사 한집사. 네, 한성이라서. 네. 네, 뭐 저도 이름은 우집사입니다. 우리. 저도 관집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사는 거는 강원도 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양구, 아, 양구. 강원도. 네. 강원도 양구. 예, 예. 제가 지난달까지는 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막 주일날은 찾아오고 막 하도 그냥 구청에서 귀찮게 해서 알았다고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고 이러고서는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지금 양구로 지금 몸은 완전히 와 있고요. 줌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럼 양구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아니요. 양구에 온 건 한 6년 정도 전에 왔었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게 그 사명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소리동산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리동산원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울러서 그 말 그대로 그곳에서는 정말 하늘나라 소리만 듣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좀 일찍서부터 사람 몸을 좀 치료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수기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수기로. 그래서 사실 손으로 암도 치료해봤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좀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뭐 좀 그러고 있습니다. 수기로 치료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 몰라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 사람이 24마디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경추라고 해서 7개 마디가 되어 있고요. 흉추라고 해서 12개 마디가 있고 요추라고 해서 5개 마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요추 5개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골반뼈, 엉덩이 제일 위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5개의 뼈가 있는데 이곳이 다들 많이들 아프신 거거든요. 거기 활동이 제일 많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 24개를, 그 24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31개의 신경을 좀 일찍서부터 그는 것을 건들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건들어서 안에 내장까지 다 이렇게 몸이 바로 서거든요.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곧게 세우다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곧게 세우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그 말 그대로 그게 의문인데 의문 그대로 십자가에만 달려 죽으시는 이것이 아니고 사람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365일 동안 걷기 연습을 걷기를 하잖아요. 근데 걸어서 이게 365일 동안 1년을 걷는 연습을 해서 길게는 100년, 짧게는 뭐 몇십 년, 하여튼 이렇게 삶을 사는데 요 1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들한테 스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언제냐면 어머니의 태를, 어머니의 자궁을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름을 받는 것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전달돼 아직까지 교회에서 전달되지 않았고 목회자분들 잘 모르고요. 제가 그동안 목회자분들한테만 전문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던 사람입니다. 종로가에서 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노마드 세상 속에 정말 참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가 뭔지, 진짜 참 하나님이 뭐고 믿음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세상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정말 가깝거든요. 정말로 가깝습니다. 우리 장기정 사장님 계시지만 인디 학교에서 몇주 전에 그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공자가 하는 그 모든 말들도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훈아가 불러서 테스형이라고 아주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테스가 그 소크라테스를 말하는데 그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고 뚝 던지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정반하는지 모르는지 그런다라고 해서 그게 철학의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지금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그게 다 살아있어요. 정답이.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던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한 문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가지고도 사람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진짜 이 노말 세상 속에 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긴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뭐. 네, 없으시면은 바로 시간 관계상 그럼 이제 곧 다음 먼저 가입해 우리 장기진 대표님 차례가 왔습니다. 네. 목소리 역시 좋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원하시는 디지털 노마드를 거의 비슷한 프리랜서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들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노마드가 되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28년 차 프리랜서 MC거든요. 그래서 일이 다 이렇게 단절이 되고 하면서 좀 전에 이기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의 책들을 읽으면서 내면을 많이 이렇게 좀 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책도 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모든 걸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집적 이렇게 하면서 또 실행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또 코로나가 살짝 물러가니까 또 이 랜선으로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해서 또 랜선으로 쭉 이제 행사들을 오프라인에서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사라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을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은 그 제 사명이 기쁨, 성장,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면은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성장한다. 그리고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 사명을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그 책을 쓰신 작가님들과 함께 책 소개를 할 수 있는 강연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분만 지금 일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시고 저는 스피치 과정을 기존에 스피치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발언 발성 이런 게 아니고 제가 27년, 28년을 해오던 그 경험들 무대에서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끌려오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강연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 기법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 협회는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에너지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많이 끌리고 그런 단체라서 기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한 15년 하다가 이제 사업한 지 1년도 이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이 다박다박 들어오다가 이제 그게 끊어지고 초반에는 몰랐는데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요즘 크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게 어쨌든 수익, 뭐 자유시간은 많지만 그런 불규칙한 수익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잘 견뎌오셨는지 그 수입적인 면과 그 시간 관리 이런 것들 뭐 건강 관리 많잖아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수입부터 건강 그리고 뭐 다른 모든 그 스케줄 관리 자체가 프리랜서는 혼자서 활동하면서 외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김영현 교수님은 프리랜서를 헛기사라 그러거든요. 예, 저는 그 헛기사란 말이 싫어서 저는 프리랜서를 용병이라 그럽니다. 용병. 예, 일단은 그 팀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려면은 용병이 하나 딱 붙으면은 팀이 승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용병이라 그러고
프리랜서가 저는 아주 프리한 직업이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책임이 엄청나게 따르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어떤 기획사라든지 관공서가 완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력이나 모든 자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매일 합니다. 운동을 매일 하고 운동 선수만큼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 몸을 체력이 내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 다음 행사를 갔는데 그 행사에서 어떤 데미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몸이 일단 튼튼하고 받쳐줘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멘탈이 강해집니다.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요. 일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돈 버는 거는 안정적으로 다 벌려지게 돼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푹 줄었다가, 근데 저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거를 아주 평준화 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시간이 다 해결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야, 항상 이렇게 뭐 전에 강의도 들었지만 이 자기 스타일들의 이런 말씀 되게 이제 힘을 많이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도 뭐 사업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하려고 하신 분도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내공과 노하우를 많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협회도 그 타이틀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뭐 홍보대사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그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다 지부 만들어서 지부장님들 다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우리 한미경 대표님이 제주 지부를 맡아주시면 되겠네요. 제주 yes, 지부. Sir. 자, 우리 장기인 대표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정쟁이 5초 이상 지나면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진욱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 대표님은 저번에 전자책 만들기 과정에서 배웠어요. 저는 지금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나이 60이에요. 60이 되면서 되게 많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나머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발간했고, 지금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잘 살아갈지 그렇지 않을지 많이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베이비시터 연구원, 베이비시터 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진땀 납니다. 네, 나중에 제 협회 한 시간 동안 특강 한번 자리 마련해야겠네요. 또 제가 지금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은 장기진 대표님께 제가 강연자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다가 대표님이 참석하십시오. 용기 내서 처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베이비시터라는 그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6년 정도 유치원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둘 다 키우고 난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굉장히 좋아서 베이비시터가 저한테는 잘 맞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한 2년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12년 동안 저에게 딱 맞는 적성의 직업으로 만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 12년 되신 거예요, 하신 지가? 네. 아, 벌써.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책도 아이 관련 책이었잖아요. 그런 네네. 아, 그런 관련 경험이 있어서 책이 나오셨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네네. 진짜 나를 발견한 아이를 키워라. 우와. 멋지십니다. 아, 우리 센스 있으신 장대표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서 정말 잘 자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올바른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인가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봐주시는 분들, 이제 베이비시터 분들이 그런 일을 대신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뭐랄까, 교육을 전담을 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좀 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제가 이렇게 양성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초중고 좀 큰애들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좀 맞벌이하거나 좀 부잣집 그런 데들이 그렇게 베이비시터 분들을 활용하시고 한 요렇게 하시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파트별로도 많이 이렇게 하셔요. 뭐 오후에 아이들 학교에서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는 이제 시터분들 계시고. 학교할 때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 계시고 뭐 여러 개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걸 좀 불편하거나 꺼려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라도? 아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좀 있죠. 처음에는 다 좀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한 한 달 정도 그리고 완전하게 그 아이와 이게 탁 마음이 맞아지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마음이 알아져서 편하게 가는 이제 시기가 되거든요. 생후 얼마 한 1년간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 베이비시터를 하는 기간이요? 아니, 그 애기 대상이 애기들이 뭐 6개월이든지 뭐 두 살, 세 살 이럴 때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베이비시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신생아 때부터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신생아부터 돌봐서 뭐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런 분들 굉장히요. 어떤 분은 한 20년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예, 그 집에서 뭐 굉장히 이렇게 가족처럼 계시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년씩 이렇게 키워주고 이제 세 번째 아이 지금 키웠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손주 혹시 있으십니까? 아들 결혼은 했는데 아직 손주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저 이제 그렇게 되면 손주가 이제 나오면 손주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선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가 아이게 나면 너희들이 키워라. 제가 안 빠지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 품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네, 그게 가장 안정된 교육방식이고요. 예. 정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데 좀 좋은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네. 아이들이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네, 그러시죠. 네. 아, 귀한 사역 하시네요. 귀한 일이신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원래 저 원래 진옥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좀 전에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이크만 앞에 딱 대면은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사람들 앞쪽에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유치원에서 근무하실 때 그 경기도 교육감상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초청돼서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독특한 이 전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선선 대표님, 김포에 계신 양 대표님, 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늘 저 첫 출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대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요. 지금 정말 세상이 재밌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거 아무래도 공부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는 못하고요. 은퇴 후에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 저를 이제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텃밭 교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먹거리가 좋아야 되니까 텃밭 교사서부터 시작해서 유기농 기능사 뭐 국가 자격증도 따고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강의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예치료사 자격도 따가지고 원예치료 아이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원예치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또 꽂힌 거는 이게 쌀누룩이라는 건데요. 이게 쌀누룩 하면 보통은 뭐 막걸리 만드는 용도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쌀누룩은 그게 아니라 순수한 양념을 만드는 쌀누룩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쌀누룩 공부를 해서 쌀누룩 협회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강사로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그 쌀누룩은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쌀누룩. 쌀누룩이 그 발효 과정이 있다 보니까 4일, 5일 정도 걸리거든요.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저도 일본 동생이 사는 데 갔다가 슈퍼마켓에 쌀누룩, 누룩 소금, 누룩 액젓 뭐 굉장히 많은 게 슈퍼마켓에 지열돼 있어서 그걸 먹어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서너 분 정도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희귀한 좀 약간 아직은 희귀한 쪽이거든요. 저도 이제 자격을 따가지고 지금 쌀누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리 수업이랑 연결돼서 하고 있고요. 마크로비오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식 채식밥상이거든요. 마크로비오틱에서도 이 쌀누룩 소금, 쌀누룩 액젓 뭐 이런 걸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유당불내증이나 뭐 그 우리가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거의 유산균이 동물성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이건 식물성 유산균을 만들 수 있는 게 쌀누룩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 강사 배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누룩을 이용한 그 레시피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요리 쪽으로는 오래 하셨네. 그쪽으로 요리 쪽으로. 아, 저 배운 적은 없지만 혼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2년째 됐습니다. 1년? 2년. 아, 2년요? 네네. 근데 협회까지 지금 만드신다고 그래서. 네네. 지금 어디세요, 그 지역이? 저는 사는 곳은 김포입니다. 김포? 네예. 네. 경기도 김포. 네. 아, 제가 저도 지금 요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건강이랑 연결된 게 요리니까. 네, 그렇죠.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수기 치료를 그동안 이제 한 40년을 해왔으니까. 네. 그게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건강할 때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플 때 보약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젊으셨을 때 보약들을 먹어야 네. 내가 몸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암 회복 음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셀룰로기 거기에 제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암승모라고 지금 한 50만 명 정도 회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암 회원들이. 네네. 네, 그런 그곳하고 지금 MOU를 맺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오래 하신 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거기도 이제 협회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분은 한 20년을 해오셨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한번 좀 뵙고 싶네요. 좀 저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네. 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좀 맺어질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네네. 네. 두 분 따로 연락 한번 해서 한번 만나서 합의해 보시겠네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정대 그럼 네, 말씀하세요, 한 대표님. 교사가 어떤 건지. 텃밭교사. 텃밭교사요. 생태 텃밭교사인데요.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2년 전에 이제 나라에서 국가 자격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고 그다음에 생태 텃밭을 가꾸면 저희가 일단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기농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기농도 그 가격이 비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좀 너무 비싸니까 내가 텃밭을 가꿔서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가꿔보자 하는 의미로 처음에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텃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절기마다. 봄, 가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저녁 가을에는 대추, 무까지 수확을 해서 김장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텃밭 교사는 한 제가 퇴직하고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그리고 완전 관심 있어요. 네? 네? 완전 관심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 조금 앞서가서 조금 아니까 많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관심 분야는 서로 따로 연락해서 서로 좀 물어보고 도움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번개 하세요. 번개. 맞아요. 자, 다음은 우리 청실남 권슬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권 대표님, 음성어. 네, 안녕하세요. 청렴 실천은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남자 청실남입니다. 맞습니다. 제 뒤에도 뭐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우리 장기진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자꾸 들으니까 적응이 좀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퇴직 6년 2개월 남았는데 퇴직 준비생인데요. 좀 더 일찍 퇴직할 수도 있죠. 퇴직하면 또 1인 기업 대표로 활동해야 되니까 미리 대표 얘기 들으면 좀 더 적응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장기진 대표님이 이것저것 찝찝 된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리저리 기웃기웃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본업이 그겁니다. 그리고 부업이죠. 부업. 뭐 쉽게 얘기하면 부업인데요. 사내 강사, 대학 행정교육은 사내 강사를 2018년부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는
작년부터 활동 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력이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퇴직 6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다져가지고 퇴직한 후에는 좀 더 이제 전문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있는데 청년 분야 외에 또 분야가 너무 적으니까 주제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있는데요. 올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탐색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분야를 정해서 계속 밀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 처음부터 에너지 넘치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은 인사이드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자주 만나요. 정상에서. 정상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1인 기업 준비하시는 것이 어떤 거로 준비하시는지 제가 현재는 제가 강의를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죠? 강의를 네네, 하고 그렇죠. 1인 기업이라는 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제 교육 제안서 같은 경우도 교육원에 있는데 제가 제안서를 내는 걸 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도 나가고 또 밑에 후배 강사를 많이 양성해서 이렇게 배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서울 하계동. 하계동. 어, 대표님이 창덕이죠? 제가 갈까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 예. 우리 토실 우리 권슬 대표님 유튜브도 하시면서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가지고 블로그도 하시고 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한 2005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원래 제가 전공이 스피치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리더십하고 스피치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접었는데 왜 접었는가 하면 장기진 대표님은 뭐 워낙 운동성도 좋으시고 이게 스피치 쪽으로 전문가신데 왜 접었는가 하면 첫째는 제 억양 있잖아요. 경상도의 억양이나 발음 제가 상시역 발음하고 어머니 어짜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쪽으로 나가더라도 아 최고 A급 강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접은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어나운서는 아니지만 강사로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의사소통만 되면 되니까 늦었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이라도 차근차근히 지금 밟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아유, 뭐 사실 제가 충분하시네요. 지지난주에 저 광주 광역시 국구의회 갔어 있잖아요. 그 지방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구의원들한테 제가 강의 구션하고 왔는데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경상대도 전라도 가서 하시는데 네. 알아들을 정도면 뭐 서울은 더 잘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서울말 쓰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신뢰감이 느껴지고 좀 더 전문가 같은 느낌 들긴 드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매력입니다. 느끼고, 예, 또 거기 있더라. 나름대로 장단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권 대표님 지금 네. 쌀 발음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쌀 발음 되냐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나가면 예를 들면 청도 소사함을 하잖아요. 청도 소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PPT로 띄우고 이래요. 띄우고. 티어시 두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살 그러면 이 살인 줄 알아요. 이 살. 그리고 이제 건면하고 건설 있잖아요. 건면 건설. 이게 발음이 건설이 안 돼요. 우리 권 대표님 그런 스피치 그런 걸 우리 장 대표님이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뭐 혹시라도 뭐 아니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시죠.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 스타일대로 권실남님 그 특유의 매너 그걸로 가져가야 돼요. 예, 그게 아, 특징입니다. 예. 푹 빠진다니까요. 한번 빠지면 맞아요. 못 태어납니다. 절대로. 아,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지고요. 코칭 좀 받고 싶습니다. 강연자 과정 신청하세요. 이리 저리 기웃거리고 있는데 한번 기웃거려 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장 대표님 저 지난번에 강의 때 듣고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가 뭐 발성 발음 그런 것보다는 항상 자기 스타일대로 말씀하러 되게 용기 주셔서 저도 그냥 그것보다는 제 스타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걸로 그런 거에 집중이 또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 바꾸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넘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 우리 한미경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패널업대가 들염수가 네. 나만 들염수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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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대표님도 부산 사투리 쓰다 나도 제주도 사투리 쓰쿠다에 아유 좋습니다. 아, 경혜사 될 거 아닐까? 네네네. 아니 권 대표님도 부산 사투리 쓰는 게 나도 제주도 사투리 써서 될 거 아닐까? 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잘 들었고 가. 강 대표님 어떤 걸 것과 나 이거 이대로 써서 될 거 가. 저는 모든 걸 다 알아듣습니다. 와. 어, 애기가 제가 사투리 쓰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영국 사람이오다. 예. 나 한국 사람이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저도 강의를 한 지 이제 올해 한 19년 차. 그리고 주로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독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애들이랑 독서 논술을 한 14년, 15년 하다가 14년? 그 강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이제 독서를 다 때려치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녀서 자격증도 한 막 민간 자격증부터 뭐 한 50개 정도 되고 지금까지 뭐 이거 하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자 뭐 저거 하고 네, 결국은 그 방과후 독서지도 했던 거 뭐 학부모 교실 했던 게 다 강의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처음에 경력을 이제 강의하겠다라고 했던 경력만 쳤다가 그냥 처음 했던 그 경력으로 같이 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금연. 네,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 흡연 예방 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항상 내려와서 정말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이제 안 여니까 그랬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제주 사람이 제주말을 써야겠고 제주 사람이 제주 문화를 알아야겠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조금 해볼까? 아니 뭐 처음에 연구까지는 아니었고 해보다 보니까 제주 중세 국어와 제주 방언의 형태 비교 연구라고 이제 논문을 하나 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주어 쪽 문화 쪽으로 하고 있고 저는 어릴 때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동네의 골목 대장이었거든요. 그 동네 남자애들 딱지까지 내가 다 따와갖고 그 남자애들이 엄마 손 잡고 와서 딱지 돌려달라고 막 울면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돌려줘라.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다 땄는데 우리 아빠 뭐라고 했냐면 너 내일 다시 따면 되잖아.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너무 잘 놀아서 이 그 전통 놀이 지도사가 있더라고요. 놀면서 돈도 벌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배워서 지금 열심히 또 놀고 있고요. 아까 제가 텃밭 교사 관심이 있었는데 그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 사계절 꽃이 멈추지 않게 꽃을 키웠어요. 사계절.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정서가 있어서 그 꽃을 좀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예 치료를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지난번에 그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농업 나중에 최종 목표가
타사 투타처럼 그 농원에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걸 위해서 제가 강사해서 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원예를 하고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20kg 막 쌀포대, 막 쌀포대도 아닌데 흙포대를 막 들고 날라야 되고 막 화분 50개씩 300개씩 들어야 되고 그 엘리베이터 없으면 계단으로 막 올라야 되고 예, 네, 그죠. 그래서 아 이게 그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그 짐 오를 때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주로 하는 강의는 이제 네 개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로 청소년인데 제가 이제 강의 독서 이렇게 논술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발음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장 대표님 어때요? 아,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네, 근데 그 오래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루 강의를 하고 나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특징, 저 아이의 특징이 딱 보이는 거에서 그 이제 나올 때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파악하세요? 하는데 파악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게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노인대학까지 강의를 가잖아요. 초, 중, 고, 대, 노인대학까지 다 가는데 그 눈높이가 맞는 게 우리 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의 은사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눈높이를 잘 맞춰서 진짜 눈높이 맞추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 대표님 그 우리 베이비시터 할 때도 아, 나 내기도 잘 키울 수 있다. 막 텃밭에서 뭐 저기 그 뭐죠? 그 작물도 잘 키울 수 있고 애기도 잘 키울 수 있고 또 내 새끼도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에너지 뿜뿜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학교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저에게 굉장히 그 타격이 바로 경제적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님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일정이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3월 한 중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11월 한 12월 초순까지 예산 마감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 석 달 정도는 쉬거든요. 근데 그 석 달 쉬는 거는 저에게 타격이 없어요. 그간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번 코로나 하면서 그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적응을 하려고 처음에 너무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를 오프라인 세상에 살아가던 내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온라인으로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또 맨날 아날로그 감성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릴렉스하게 조금 더디가면 어떨까. 그래서 중강의도 정말 막 너무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나도 막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멈춤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경아 대표님이 우연히 이제 제가 담배 끊었다고 하길래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죠. 나는 담배 끊는다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더니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주에서 제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잘 지냄수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네. 아. 질문하세요. 그 한 대표님 저희 이게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그 밤 10시 하는 무료 릴레이트 강인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요청드려서 바로 수락을 해주셔서 하셨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조금 자녀분 있기 때문에 흘렸는데 또 어떻게 흔쾌히 그때 잘해주셔서 이렇게 매주 이어지고 있는 운동력이 지금 되었어요, 그때.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네, 마침 그때 준비되신 것처럼 바로 승낙해주셔서, 오전 일락했는데, 그죠? 바로 해주셔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우리 학용 밝게 해주셔서. 우리 협회 또 자리 하나, 저기 제주도 지부장 하시면서, 마스코트 하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차려놔주세요. 또 만들겠습니다. 또 장 대표님 그 강연자 강의를 좀 듣고 나서 아 요즘 그 지금 한 대표님이 요즘 제일 잘 나가실 때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시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후배도 보니까 뭐 청소년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막 바쁘게 다니고 있던데 제주도에도 제 그 후배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행하는 쪽에 제주 부시하고 고시하고 예. 구경미 한석영 컴퍼니 있잖아요. 네. 네. 그 잘 압니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럼 다 발이 다 들린 게 돼 있네요. 전국 구시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관계상 우리 다음 우리 공갑이 대표님 오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갑이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아, 네. 아,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요. 유아교육 천직으로 알고 10년을 일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보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제 거를 모르니까 그냥 배우나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 그 뭐지 교육을 가서 첫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보험을 80만 원 들고 있는데 보장이 안 되더라. 그리고 직업을 잘못 고지해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그게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보장이 안 되지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워나가다 보니까 아 보험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하면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지금 7년 동안 저는 거의 온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저는 늘 하던 일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상황에서 집에서 그냥 상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런 줌으로 하는 강의들도 알게 되고 더 나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돼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처음에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보험을 알기 전에는 되게 좀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시작하더라도 저는 지인 영업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개척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일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한 가정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고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제대로 보장을 볼 수 있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전국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합이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한 가지는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시크릿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AI 시대가 올 거고 4차 혁명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이제 빨리 당겨지긴 했지만 이 일이 정말 오늘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암 그 제목이 뭐였더라? 생로병사의 비밀 얼마 전에 했다더라고요. 저희 그 단장님이 틀어주셨는데 쌓이면 독이 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생로병사의 비밀을 오늘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다중화학 민감증이라는 그 화학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일본에는 향기 없는 그 도로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독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수입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 일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접목해서 보험 고객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의 최종 목표는 정말 사람들에게 귀한 인연으로 남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그 아까 뭐 온라인으로 상담 받는다는 말씀하신 그 뭐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뭐 상담받은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뭐 다른 참고가 있나요? 어떻게? 블로그는 시작한 지 이제 한 6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이제 그 지역 카페, 저희 울산에 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문건을 올린다거나 이럴 때 그 내용에 그냥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그 증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그 상담이 이렇게 오더라도 사람들이 사실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보험일을 하기 전에 고객일 때 설계사가 연락 온다거나 이런 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주변에 혹시라도 뭐 설계사가 있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면 가서도 된다고 할 만큼 그리고 정말 설계사가 초보라고 하면 그냥 그 설계를 가지고 제가 해드리는 거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대로 보상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지금은 시작을 하고 나니까 상담이 들어와요. 블로그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에서도 오고 뭐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오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오고요. 카페에서 오고 이제 소개 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줌 볼 때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한 30대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나이가 30대는 아니에요.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 네. 네. 네 40대예요. 젊어 보이십니다.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콘 대표님. 손 흔들으셨나요? 손 흔들으셨나요? 그건 아닌가요? 아, 잘못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 드리면 되겠다 그죠? 다음 예를 들어 그죠? 본가 대표한테. 네네네. 편하게 그냥 예,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고 너무 편하게 잘 말씀 주실 것 같아요. 편하게 부담 없이. 아 그리고 올해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대1은 이제 강한데 다수 앞에서 하는 건 사실 조금 잘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줌도 있고 하니까 정말 보험의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험 설계사들을 위한 강의 이렇게 제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건 저희 1인 기업 협회 이제 지금 저기 11월 그 뒤에 비었거든요. 그때 날짜 바로 지금 정하면 되겠네요. 날짜를 바로 픽스해야지. 예. 네. 잠깐만요. 바로 날짜를 그 강의에서는 다들 보니까 이제 그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고는 이제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 얘기를 네네.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해드려야 될지 그거는 다음에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네. 할게요. 그러니까 뭐 워낙 그런 네. 전문 강의는 뒤에 조금 하고 이제 오늘 살아온 얘기도 이런 게 하는 거 더 재밌고 공감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얘기 솔직히 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일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다 살아온 모습 다 다르고 누가 아픔 있고 그런 과정이 있지. 남의 얘기 그런 얘기 더 재밌더라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회를 몰아주고 이런 아픔도 그런 게 더 재밌고 공감되더라고요. 정말 자기 얘기하는 것들이 일이 아니라 이제 나랑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더 공감되고 네네네. 울림이 있고 더 좋다고 들어보니까는. 그럼 제 9회 11월 이게 16일 다음 주 제가 지금 달리기 없어가지고 며칠이죠? 16일 그 다음 주. 아 잠깐만요.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23일. 2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요? 월요일 밤 10시. 아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왠지 그날 또 우리 한민경 대표님 포함 여러분이 또 울 것 같은데요. 느낌 오실 것 같은데요.
저 울보예요, 울보, 울보.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네. 근데 저도 들어보면 누구나 이제 뭐 자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지연들 다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게 아니더라도 다들 막 그런 사연들이 눈물이 막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럼 23일 날은 날짜 대 체크 해놓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우리 마지막 우리 김혜주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음소거야. 아, 네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유. 아, 저도 가입하고 처음 참석이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원래는 참석을 하려고 가입하고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저밖에 참석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취소가 됐어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줌으로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너무 말씀 다 들어서 다행히 저 앞에 줌 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근데 노마드 파워 노마드 난나님 그 소개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른 분 거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네. 못 들어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 아,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 디자인 콩나무라고 로고하고 명함 뭐 이제 편집 디자인, 인쇄 디자인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회사를 그 웹디자이너로 다녀가지고 오늘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 HTML 막 이런 것만 이제 알고 그 드림이버 막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알아서 요즘은 이제 다 워드프레스를 쓰고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이렇게 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회사를 저도 이제 19년 다니고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1인 기업으로 이제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게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 이것도 배우고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다 저거를 더 플러스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이제 좀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이제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그 지금 이 오픈방에서 1인 기업의 탑 되시는 분을 오늘 만났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좀 가졌거든요. 정말 엄청난 수입도 올리고 또 상당히 큰 사이즈의 오픈방도 두 개씩이나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천재 글로벌에 정식으로 들어있는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지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픈방에 수많은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대표께서 하시는 소리가 사실 그게 자체가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마케팅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막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홈쇼핑을 대한민국 최초 멤버거든요. 홈쇼핑 그 KVTV를 써부터 뭐 또 카다라고 신문 이렇게 저 탑 매니저라는 거로 신문 전면 광고를 5천만 원인데 이제 매주 내니까 3,500만 원씩 해서 광고를 내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소리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강의를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하면 아 이것도 나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거 운영하고 강사하고 있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다 그냥 이 오프라인 쪽에 있는 그냥 고객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조금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89기를 수료를 하고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먼저 오픈방을 오픈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들이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확 냈거든요. 왜 그냥 당신은 하고 왜 이 사람은 왜 막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오늘 그 대표가 하는 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나는 사업이고 너는 지금 하지 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오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원 별로 없지만 지금 한미경 대표님 혹시 뭐 신앙생활 하시니까 송기론 목사님 아시나요? 몰라요? 송기론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그래요. 장기진 대표님한테요? 네. 송기론 목사님 오늘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대한민국 뉴스메이커예요. 대한민국 뉴스메이커고 그분은 UN보다 2년이나 빠르게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고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멋진 분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사역의 1인자시고 뉴스메이커인데 오늘 디지털 노마드 세상 그 저 오픈방에 오늘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가서 오늘 그분한테 1인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오프라인 이 온라인 쪽으로 지금 오프라인만 하시다가 온라인 쪽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뭐 지금도 뭐 수억의 그걸 하는 분이지만 지금 사실 이 온라인 안에 오픈방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그 노마드 이 세상 안에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만 저부터 어중이 떠중이들이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정립이 전혀 안 됐어요. 정립이. 그래서 우리 아까 한미경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막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50개나 딴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어마어마하죠.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낭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거를 뭐 보충 당연히 하시고 하시긴 하지만 정말 자기가 할 거를 빨리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표를 만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강사 에이전시를 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외국의 많은 가수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곳이 있다. 그들을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콘테스트 해갖고 뽑지 않,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 뭐 박진영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K-POP이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그게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장기진 대표께서도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강사들 많이 만나고 코칭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우리 장기진 대표도 그런 SNS 같은 걸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하셔서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싸워야 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왔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게 별로 안 했는데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전 세상을 나름대로 좀 살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만 가지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는 153시간이나 영상 맥가이버라고 서울시에서 명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영상 맥가이버 일도 하고 지금 치매 친구 리더를 해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음식 만드는 요리도 좀 배우고 지금 이제 그거는 배우고 있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축해서 이 좀 특화되는 그런 강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햇배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제 대충 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최고입니다. 네. 어우, 어마어마하시죠. 네, 뭐 별로 만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3시간이나 하고 밥도 자기가 사더라고요. 오늘 하다가 아주 하여튼 여러 가지를 오늘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오픈방의 흐름까지도 다 그걸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서 오늘 참 많이 참고가 됐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강의 나눈 거를
제가 이렇게 생크와이저로 지금 다 만들어서 각 사진 다 넣고 이래서 작업을 했거든요.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들 보시고 서로가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좀 서로만 이것만 해줘도 기도가 되는 거고 서로 상대를 또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역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저 지역 대표님 대표께 제가 그 장 위치를 안 물어봤네요. 어디 계신지. 저요? 네네. 네, 저 동탄이에요. 동탄. 동탄. 화성시 동탄. 경기도. 경기도 아. 화성시 동탄. 아, 화성. 예. 네네네네네네. 아, 제가 싱크하이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오셔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내용 나오실 거고요. 아까 포장마차에 있던 꼬동 TV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쁜 한나 대표님 애기. 근데 그 부분만 빠졌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저는 이거 그냥 재능 기부 그냥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배울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3개월씩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 다 까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1인 기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 이게 생각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지미 형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한 시간에 그럼 2,800개 분당 우리가 30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표출되면 여기다가 내 안에 있는 정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정보. 내 안에 있는 정보인데 정보를 끌어내서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실행만 집어넣으면 그것이 다 여러분 컨텐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컨텐츠가 없어 이렇게들 말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멤버분 만나서 이렇게 상담들 하고 이렇게 코칭도 하면서 아니 무슨 컨텐츠가 없네 안에 까딱 차 있는데 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 없대요. 몇 마디 대화만 나누다 보니까 그분 컨텐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뭐가 없냐 하니까 이게 어떻게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컨텐츠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 되네.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생각이 있는 거는 망상이고요. 생각이 밖으로 딱 나와서 기록되어지면 이게 재산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컨텐츠, 이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 활용 한번 해보시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표출시켜서 그거를 뭐 목표를 이루시는 거로서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말랑교회 뭐 11월 30일 날 한번 싱크와이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텀이 없어 텀이. 11월 30일. 1월? 예. 11월 30일.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월요일 밤 10시요? 네. 네네 그러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기 원장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 그걸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럼 11월 30일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미리 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네네. 미리 한번 열으셔서 정말 제가 저희 방에서 제가 지금 이제 11월 달 초부터 상설로 이거 매장 이거 강의를 할 거거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오픈방도 들어와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는데 네. 이기인 원장님 들어와 계시면 필기 안 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올라옵니다. 아 기막혀요 진짜. 네. 아니요 뭐 바로 지금 바로 올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글쎄 뭐 회원분들이라 바로 그냥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이제 혼탁하 등을 되게 공감 너무 톡과 너무 많아서 방별로 너무 막 거기에 시간도 에너지 뺏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떨 때는 막 다 나고 싶을 마음이 막 들 정도 너무 많아서 아 정말 이거 네. 끊어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고 되게 담배처럼 애매하게 담배처럼 이게 끊지도 못하고 막 시간을 뺏기고 스트레스 받는데 정말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 많이 돼요 정말. 네. 요즘 또 무료 강의들이 워낙 많아서 유료로 하기도 힘들고 참 이런저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그냥 내 내공만 쌓으면은 저절로 다 돌아옵니다. 그냥. 네네 맞아요. 네 지금 카톡방에 지금 올렸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바로 지금 올렸거든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야, 이거 뭐 벌써. 우와. 사진 얼굴도 다 같이 올라갔네. 야. 네, 네. 네, 사진도 다 넣고요. 사실 네.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고 계신 그 일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일까지 다 넣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수일 사장님이 지금 근무하신 학교까지 딱 다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워낙 이거 만드신 분이 마인드맵을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지금 세계 80개국에 수출을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서부터 3군 전체 다 쓰고 있고 대한민국 대형 기업이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삼성, 현대, LG 다, 전체가 다 지금 이걸 쓰고 있고요. 정말 많은 곳에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한 예로 인천시청 안에 한 직원이 이걸 근무하고 가서 한 직원이 인천시 전체 일을 이 마인드맵으로 다 작업을 했어요. 신고하죠. 그래갖고 한 이게 보고를 그 친구 그 사람이 보고를 딱 하는데 전 직원이 다 너무 충격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이런 툴로서 이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막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고 하여튼 사실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그대로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껏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들 잘 적용해 보시면 보험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다른 방법 없죠. 한복이도 여기다 다 접목해서 할 수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메일 넣어주시면요 미리 넣어드리고 한번 뭐 언제든지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그 이게 정면 기록은 들으지 못하지 기록 타자를 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할 때마다 예,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하는 거를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한 번에 여러분 소화되는 게 몇 프로예요? 10%에서 20%예요. 20%도 많아요. 10% 정도거든요. 끝나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고나 이걸 받아야 되는데 원고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 원고 100% 제가 다 적어서로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왔냐면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고 남한테도 볼 수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캡처할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모르는 용어를 말한다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것 끌고 와서 다 그 안에다가 다 포함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는 거나 뭐 논문 만드는 거 뭐 회사 사업 업무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정도로 전체 전반적인 것이 그래서 1인 기업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강의도 이 한 장에 제가 지금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 그 한 장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것이 그냥 이 점 하나로 다 만들어져요. 점 하나에 다 있어요. 싹 다 넣으면 그럼 하나하나 펼치면서 PPT 우리 하잖아요. 근데 요 한 장만 딱 띄워놓고 하나씩 펼치면서 쫙 강의도 다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강의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강의안이 되고 다 없어졌다가 다 펼쳐졌다가 막 이렇게 그냥 이게 묘기를 부립니다. 묘기를. 아주 재미난 거예요. 질문 올라온 게 싱크와이즈는 PC 버전 없고 모바일 버전만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 주셨네요. 아니요, 핸드폰 아니요 싱크와이즈 PC 버전이 있죠. PC 버전이 PC 정말이고 있어요? 모바일은 간단해요. 모바일은 그냥 이렇게 많은 병행은 실제 되지 않고 이러니까 모바일은 지금 바로 열어서 저가지고 누구나 다 돼요. 싱크와이즈.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크와이즈는 모바일 버전만 있고 알마인드는 PC 버전하고 다 있는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니, 전체 보진 않는데. 예, 전체 PC 버전 있어요. 다 있고 모바일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거는 크게 변형은 안 되는데 PC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아. 예, 범위가 그래서 이게 80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8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배워볼 생각이 드네요.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싱크와이즈 장점에 대해서. 아 엄청 빠르세요. 엄청. 그냥 강의 쭉 한 시간짜리 강의하면 그걸 다 해가지고. 필요가 없네.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기할 필요가 없네. 네. 이기는 원장님 들어와 계시면 필기하지 마세요. 이 자체를 또 이제 또 더 멋진 게 뭐냐면 이 자체를 한글 파일로 다 바로 전환시키고요. PPT로 바로 전환시키고요. PDF, JPG로 다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버튼 하나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을 미리 저장해 넣어놓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서식으로 딱 전환만 하면 딱 서식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냥 보고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인디TV 거기 강의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빨리 하시니까 오타는 간혹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타 5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좀 오늘 마이크가 아까 처음에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그거 하는데 마이크가 좀 성능이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핸드폰 몇 번 깨지더니 마이크까지 좀 그래서 여기 시골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디TV도 우리 그 강원 지부 지부장님 하나 또 자리 하나 제가 만들어야겠네요. 강원 지부를 대표하시고 계신데. 저 서울도 자주 올라가요. 아, 네네. 네. 그 아까 전에 우리 김혜주 대표님이 우리 권한나 대표님 소개 못 들어서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셨어요. 네. 권 대표님. 아, 네. 네, 아까 소개 못 들어서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저는 지자체에서 직업 상담사 일을 하고 있고요. 직업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같이 하고 있고 오픈 마켓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뵐수록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웃으시는 인상이 너무 미인이시다 하고 또 좋으신데요? 관리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 네, 권 대표님. 지금. 아, 네. 지금 조명이 너무 좋아요. 조명이. 아, 그래? 그 너무 좋으신데 인상도 좋으시고. 아, 자녀가 둘입니까 지금? 네, 둘이에요. 둘. 네. 아들 딸? 예, 네, 맞아요. 네네. 다 메모되고 있어요. 자녀 두 명. 아니 아까 아기들도 캐쳐 다 할 수 있는데. 아 네. 아 네, 죄송해요. 예. 네. 다른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좋죠. 다른 네. 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 네. 그 못했고요. 하여튼 네. 아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지금 화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사진 한 카트는 남겠지만 아까 또 회장님이 전체 찍은 사진을 줌 전체 찍은 거를 딱 카톡에 올려서 제가 네. 그거 캡처해서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강의하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그냥 강의안이 되고 요 하나하나가 접어지거든요. 요 하나하나가 다 접어져요. 없어진다고 제가 그 없어진 상태로 한번 보내드려 보면 우리 나이에는 무방비 상태로 캡처당하면 얼마나 안 예쁜지 아세요? 정말 예뻐요. 저 여기가 예쁘다고요. 예쁘네. 네, 옆으로 앉아 계세요. 아들 이쁘셔서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 뭐 자기 얼굴 보고서 자기밖에 없어. 알아서 얼굴 잘 안 봐요. 다. 저도 장 대표님처럼 이렇게 앉으려고요. 네, 옆으로 앉아 계세요. 옆으로. 괜찮죠? 아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음부터는 좀 9시도 2시간 내지 1시간 해서 너무 짧다고 시간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거든요. 또 이 전체도 다 없어지고 그냥 201030 1인 기업 협회 요거만 딱 남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띄우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목차라라고 하면 요게 책 제목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하나씩 열면서 강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PPT가 필요 없이 한 장을 띄워놓고 강의가 끝나면 전체가 탁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도 강의안이 되는 거예요. 와. 아, 이건 아까 먼저 본 자료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만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하나하나를 열으면은 다 열려지는 거죠. 아까 앞에 있는 상태로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디테일한 거는 옆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실까요? 네. 네네. 각자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다 지우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료. 그거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파워포인트는 쓰레기입니다. 아니 저도 이거 싱크와이즈 배웠거든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전환해서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못 배워갖고. 네. 궁금해요.
네, 네. 그때 월요일 강의 때 한번 들어오셔서. 전 안 되고.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하여튼 요거 만드는 과정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뭐 책 쓰기, 논문 쓰기,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그날 고급해져요. 하여튼 네, 네. 30일 날 네. 그날 고급하시면은 나머지 분들 허수아비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 대표님, 이 사장과 대표의 차이는 뭐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장과 대표의 차이는? 사장과 대표의 차이는 뭔가요? 사장과 대표 차이는 왜 거기 사장과 대표 따로 있나요? 아, 갑자기 한민영 사장. 그렇네. 아, 그 거기 싱크아이디에서 아. 누가 대표로 바꾼다 했는데 다 못 바꿨네요. 그 제가 혼자, 틀린 거 잘 찾잖아요. 1기업이 사장이고요. 대표는 두 사람 있을 때 대표입니다. 그냥 조크입니다. 네. 제 이름에 니은 자가 빠졌어요. 우리 고난나 대표님. 지인업. 지인업. 아, 인입니까? 인.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타가 가끔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자기 진 대표님 미리 말씀해줘서. 아, 그럼 좀 시간이 너무 원래 한 시간 예상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열 시간에 한 9시 좀 빨리 해서 좀 두 시간으로 좀 늘려야겠어요. 10시 12시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두 번 해요. 한 달에 두 번. 아, 두 번요? 좋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일방적으로 뭐 본인이 하거나 남의 등보다 이렇게 서로 나 대화를 너무 이렇게 재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그 강의에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줌에서요. 네네. 네. 새로운 김혜주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있네요. 네. 얼마나요? 아, 제가 그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로고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로고도 만들어 주시는다고 하신 것 같아서 딱입니다. 네, 로고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로고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추가로 이제 명함도 하고 브러셔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웹 디자인도 추가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 하는 거고 지금 로고가 제일 많이 매출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아~ 네, 이제 블로그 와서 포트폴리오 보시고 어떤 스타일 네. 좋으신지 보시고 카톡 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혜주 대표님, 저도 로고 필요합니다. 디자인 쳐주세요. 네, 아, 그리고요,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 김혜주 대표님뿐 아니라 여기 우리 나연구소 지금 1인 기업 협회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셀룰로그 발효협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금 그 협회를 만들거나 민간 자격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있죠. 민간 자격증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암 건강 협회 지금 그분한테 20년 동안 그동안 그분이 음식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 네. 그거를 지금 발족해서 하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회를 만들거나 민간 자격증을 할 때 그 행정사한테 맡겨야 되는 건가요? 나 홀로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한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고요. 시간이 네. 좀 걸려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심사 기간이 한 3개월이고 서류가 반려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좀 급하다라고 하면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존 등록돼 있는 업체 그러니까 네.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곳에 등록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롭게도 네. 하는 데도 있고 글쎄 음식이기 때문에 또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거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이제 기존 돼 있는 데를 먼저 거기서 자격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네. 준비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기 네. 대표님. 네. 행정사한테 제가 맡기려고 이제 여러 군데 컨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행정사님은 협회 만드는 게 50만 원이고요. 자격증 만드는 거 40만 원에 90만 원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글쎄 싸게 해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혼자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아니 정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도 예,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또 브랜드 가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길거리 가다 받았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탄탄한 어떤 협회의 이 구조라든가 조직력이 좀 있는 그런 곳 가고 몇몇이 모여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하셔야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민간 자격증은 우리 저희 홍종화 강사님이라고 또 계신데 그분이 그런 것도 잘 아시는요.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보고 한번 통화 한번 시켜드릴게요. 뭐 그분이 잘 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저희 뭐 이런 게 옆에도 이제 좀 인원 더 늘면은 뭐 사단법인이든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는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정보 좀 나누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우리 김혜 대표님은 또 고객 두 분 벌써 확보하셨네요 벌써. 김혜 대표님 블로그 주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아, 올려주세요. 아 예예 저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래도 제 블로그 보면 협회 리스트 보면 다 올라가 종합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예, 그거 보셔도 되고 따로 물어보셔도 되고. 예, 항상 제가 공개하고 네.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도 있고. 예. 저희 전화번호 다 엑셀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우리 톡방에 그거 보셔도 전화번호 다 있고 그냥 카톡 보내주셔도 되고 예, 서로 소통하게 네.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협회를 만든 취지 매우 공감되게 잘 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뭐 알아서 뭐 한 분씩 이제 뭐 소감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하실 말씀 해주시고 이제 자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 진욱 작가님 먼저 그냥 짧게 뭐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이제 한번. 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용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 작가님도 12월 달에 한번 강의 한번 하셔야죠. 아, 저는 월요일은 안 됩니다. 아, 뭐 날짜는 화요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네. 우리 또 장 대표님 하드 트레이닝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네, 장 대표님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또 열심히 또 일정 제가 찾아서 한번 다 여쭤볼게요 한번. 네. 예, 다음 장 대표님 오른쪽에 계시 두 번째 계시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저도 이제 내일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해서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요즘 밤까지. 네. 새로운 밤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괜히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맞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네. 앞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좀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김혜지 대표님. 네네. 아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그 저는 처음 참석인데 늦게라도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약간 제가 톡 같은 걸 잘 끼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읽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같이 이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코로나 빨리 없어져서 같이 오프라인에서 뵙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영 같이 이야기 나눠줘서 네. 끝입니다. 네. 본수일 대표님.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권 대표님 볼수록 미남이십니다. 권 대표님. 미남이에요. 매력남. 매력남. 권한나 대표님. 부산에도 오늘 처음 찾아오셨는데 오늘 회원 가입하자마자 나오셨는데 네네 아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들어오기를 그리고 줌할 때 권씨가 이렇게 많았던 게 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권씨 다 가족이거든요 네 특별히 안 논 것인가요? 아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 수연보다 논 것인가 아 네네네 아 진짜요? 일단 진짜 제가 참여했던 줌 중에서 가장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고생했다. 네. 자 우리 양도선 대표님. 네, 오늘 저도 처음 여기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보석 같은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 뵙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반가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지금 사진 한번 캡처 한번 하고 또 잘 나오고 올려야 되니까 뭐 손으로 들까요? 손으로 들까 생각할까요? 네. 지금 수업 어떻게 해요, 그럼요? 아, 네, 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아까 좀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됐었는데 사실 또 이게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네요. 또 아무튼 매월 포럼 하니까는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매주 월요일 하는 저희 무료 릴레이 강의 또 다들 좀 마시면서 많이 얼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셔야겠다. 아주 늦었는데 오늘 편하게 다 잘 주무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항상 이게 평화는 나로부터 책들은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항상 평화로운 그런 거는 다 내 안에 있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늘도 이제 평화로운 밤 되시고요. 항상 평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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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